자, 한성기업의 대안주로 역시 수산물 관련 종목을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사조대림이다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고요. 이 참치 수요의 증가 기대를 하면서 동원수산을 보자라는 의견 한 분 주셨습니다. 사조대림과 동원수산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사이좋게 이 수산물 관련 종목들, 또 딱 떠오르는 참치가 떠오르는 종목들을 한 장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참치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런가요? 네,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사조 산업과 다르게 사조 대림은 일단 명태 대구 관련돼서 OEM을 쪽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공 쪽이죠. 예, 그런 쪽에서 매출이 34%가 이어지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식용유입니다. 이쪽이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CJ제일제당 백설표죠. 예전에 이거 아십니까? 네, 이 브랜드? 네. 백설 식용유라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조대림이 국내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식용유 브랜드고요. 그 밖에 또 육계도 17%, 햄 소세지 10%, 어묵 맛살 10%. 네. 네, 초딩 입맛은 저에 딱 맞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식용유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이번 사태를 봤을 때 해바라기 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었죠. 네, 이쪽이 통제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해바라기 씨유에 대한 공급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대체재로 그렇죠. 다른 기타 콩으로 만든 이런 식용유가 더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이 콩과 관련된 대두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식용유 가격도 그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서 업소용은 좀 더 빠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식용유를 가장 많이 대두를 사용해서 쓰는 데가 어디냐면 치킨입니다. 네, 네네. 치킨값 또 올리겠네요. 네, 그래서 식용유 가격이 업소용은 오히려 가격이 반영될 때마다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측으로 봤을 때 오히려 수익 구조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가정용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달, 즉 이번 달부터 식용유나 고급유 모두 다 CJ제일제당과 마찬가지로 한 10%에서 15% 인상 계획을 어제 보니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기름, 식용유 값이 올라감에 따른 이제 수혜도 같이 본다라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식용유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기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1023억, 그래서 1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런 영업이익이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시총은 2,5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입니다. 게다가 주당 순자산이 5만 원대까지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실적과 자산 대비 모두 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좀 차별적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조 대림을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에그플레이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조 대림이다. 뭐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주가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안 올라가는 가격이 없네요, 요즘. 먹을 거나 뭐 원자재 가격이. 이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원수산 이야기해 줄까요, 임 대표님? 네, 뭐 동원수산, 뭐 동원산업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 회사도 이제 참치를 뭐 잡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산물 관련돼서 뭐 참치를 비롯해서 오징어, 호키, 뭐 민대구 이런 거를 이제 뭐 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냉동 식품용 이제 빵가루들 같이 제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뭐 매출은 1,466억으로 뭐 전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63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네. 순이익은 이제 81억. 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업수익이 증가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횟감용 참치에 대한 그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수익 증가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고급 어종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좀 더 빨리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가공이
있긴 하지만 가공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그 어획을 통한 그런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되면서 수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이제 가공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가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네. 뭐 올해도 이제 매출액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PER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만 봐도 5.6배에 불과하고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7.5배에 불과할 만큼 일단 PER 자체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업계 평균이 12인 걸로 비해서 뭐 그거야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동원수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주셨고 한 분씩 두 분이 대안주를 확인해봤습니다. 동원수산부터 그러면 가격 전략 좀 주세요. 네, 뭐 최근 들어 뭐 조금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옆으로 네. 뭐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9,600원대, 뭐 어저께 이제 9,800원대 정도에 끝났는데요. 그보다 조금 낮은 9,6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1,500원, 손절은 8,7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동원산업 가격 전략 확인해봤고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 네, 사조 대림의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다른 수산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 밑에서 좀 모멘텀을 많이 약화되면서도 이어졌는데 사조 대림은 견조하게 이어진다는 얘기는 재무 구조나 저평가의 흐름들이 뚜렷하다는 관점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같고요. 최근 들어서도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됐었을 때 일단 지금 가격대 한 28,500원대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접근하는 가격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3만 3천 원대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26,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조 대림과 그리고 동원수산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로 오늘 주셨으니까요. 수산물 관련 종목으로 한번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성기업의 대안주 두 가지까지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대비 간단하게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파월 의장이 또 시장을 달랬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악재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항력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도 선별적으로 시장 흐름들은 계속 상승에 대한 욕구를 뿜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순혜 대표님은 오늘 시장. 네, 뭐 오늘 그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3%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8%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마 국내 뭐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서 좀 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근 이제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외국인 매매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투자의 방향성을 좀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과연 미국 시장의 힘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